Do you know 클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BTS의 멤버 슈가의 노래 대취타가 전 세계에서 화제입니다. 이번 앨범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양대 메인 차트에 입성할 만큼 인기가 뜨거운데요. 샘플링 곡으로 쓰인 한국 전통 군악 대취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어요. 중요 무형문화재의 46호인 대취타 보유자의 목소리와 전통 악기 소리를 그대로 힙합에 녹여냈거든요. 대취타 곡 발표 직후부터 국립국악원 유튜브에 영어 해설 요청이 늘었고요. 국립국악원은 빠르게 영어 자막 콘텐츠를 제작해 대취타 코인에 탑승했습니다. 제목에 안내글을 달아서 전 세계 BTS와 슈가의 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요. 설명편과 감상편으로 나눠서 올린 두 영상의 조회수 이미 10만 회를 훌쩍 넘었어요. 댓글창에서는 슈가 노래를 듣고 대취타에 대해 배웠다는 국내외 팬들의 댓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공식적인 행차나 군대의 행진 음악이었던 대취타. 대취타의 인기가 아름다운 우리 국악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그 행진의 시작이길 바라봅니다. 어제부로 코로나19 환자 0명 정정 국가가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의 마지막 코로나19 환자의 자가 격리가 끝난 지 28일이 지났고요. 17일 동안 신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Today there are no active cases in New Zealand. We moved down to COVID-19 alert level 1 from midnight tonight. 2단계였던 경보 체제가 1단계로 낮아져서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도 정상 생활 시작하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숀 핸디 오클랜드대 교수는 이런 방역 성공 요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봉쇄 조치를 꼽았습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19일 확진 환자가 28명이었을 때부터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 금지했고요. 1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막아왔습니다. 같은 달 23일부터는 학교 문을 닫았고요.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공공기관 폐쇄했습니다. 경보 체제는 낮췄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엄격한 국경 통제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 우리도 전 세계 곳곳에서도 얼른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1사F 구독 하랍신다. 1사F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 아, 나 너무 창피한데.